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PC 기본 상식입니다. 자, 이 제3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외워야 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1과목은 워드 프로세스의 용어 및 기능이고요. 2과목은 PC 운영체제, 3과목이 PC 기본 상식인데 우리가 이제 평균은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1과목과 2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점수를 많이 획득하시고 3과목에서는 한 70점 정도 이렇게 목표를 준 다음에 공부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과목에서 두 번째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또 출제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높은 그런 챕터에서 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ICT, 최신 기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새롭게, 새로운 그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전자우편이라든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챕터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을 이해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동소수점 표현하는 방법, 3초과 코드,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런 거, 세대별 특징,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컴퓨터의 원리 및 개념입니다. 컴퓨터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내려보면 컴퓨터라는 것은 자료를 입력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료다라고 한다면 가공되어지지 않은 그런 수치, 값, 사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컴퓨터에 의해서 프로세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공을 시켜준 자료 자체를 정보라고 해주고 그것들을 모니터나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해주는 장치. 이것을 컴퓨터다라고 하고요. 컴퓨터는 입력, 연산, 기억, 제어, 출력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입력에서부터 처리, 출력 이렇게 크게 다섯 개의 장치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입력이죠. 여기가 CPU에 의해서 처리되는 중앙처리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요 안에 이제 각종 연산도 해주고 기억도 해주고 이제 잘못되지 않도록 컨트롤, 제어하는 장치. 이렇게 해서 컴퓨터는 5대 장치가 있고요. 이런 컴퓨터들은 굉장히 빠르고요. 정확합니다. 자동성, 널리 이용하는 범용성이 있고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고, 호환성이 있습니다. 수동성이라는 의미는요, 올바른 데이터가 들어가야 올바른 자료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GIGO라는 개념이 있어요. G는 가베지, 즉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정확한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구성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집니다. 하드웨어는 그냥 물리적인 기계 그 자체를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이런 하드웨어를 작동시켜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이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이제 운영체제가 있고요. 우리가 이 과목에서 했던 윈도우즈 10이라는 운영체제, 요게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이제 작동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해주는 프로그램들은 다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에 이제 펌웨어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장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기능과 소프트웨어 기능을 같이 할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팅하면서 제일 먼저 읽어주는 게 이제 롬바이오스라고 있습니다. 이 롬바이오스가 롬이지만 여기에 이제 인풋 아웃풋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펌웨어라고 하죠. 최근에는 이제 플래시롬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뭐 MP3라든지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가 있는 플래시롬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더다 펌웨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컴퓨터 시스템에게 표시하는 방식인데요. 숫자 표시 방법이 있고 문자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숫자는 부동소수점 표시와 고정소수점 표시가 있습니다. 부동소수점 표시다라고 한다면 정밀도가 요구가 되는 실수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00123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지수와 가수로 표시를 한다면 0.123 한 다음에요. 지수는 2라고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소수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부분 요것을 지수라고 하고요. 이 앞부분 여기를 가수라고 합니다. 소수점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양수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맨 앞에 보호 비트에다가 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음수일 때는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수 부분을 여기 앞에다가 7비트에다 표시해주고요. 가수 부분을 그 다음에 8비트부터 31비트까지 이 위치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나 작은 수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가 좋습니다. 대신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고정소수점 같은 경우는요, 정수 표현하기가 좋죠. 123 이런 정수 표시 방법입니다. 연산 속도가 빠르고요. 부동소수점보다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부호와 절대치 방식이 있고요.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가 있는데요. 부호와 절대치 방식은 첫 비트는 무조건 부호 비트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대값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123을 이진수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다가 양수일 때는 0, 그다음에 이거 123에 대한 숫자를 뭐 0과 1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방식이죠. 이게 부호와 절대치 방식이고 부호와 1의 보수 방식 같은 경우는 앞에 부호 비트는 똑같고요. 그리고 나서 0일 경우는 1, 1일 경우는 0.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을 부호와 1의 보수 방식이라고 하고 부호와 2의 보수 같은 경우는 1의 보수에다가 마지막 수에다가 1을 더합니다. 그렇게 표시하는 방식을 부호와 2의 보수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 표현 방식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BCD, ASCII, ABCD 세 가지가 있고요. BCD는 6비트를 사용합니다. 2의 6승은 64입니다. 그래서 64개의 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841 코드라고도 합니다. ASCII는 7비트라서 128문자 표시할 수가 있고요. 주로 통신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8비트를 가진 ABCD는요, 256문자 표시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그 입출력 장치나 범용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자 표현 방식이 ABCD 코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중치와 비가중치 코드가 있어요. 가중치라는 얘기는 어떤 그 코드 자체에 값이 있다는 거예요. 각 자리마다 값이 있다. 이걸 가중치 코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841 코드다라고 한다면은요. 각 자릿수마다 가중치 값이 8421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이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표시하고 싶으면은요.
8하고 2에 1, 1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0으로 채웁니다. 8 더하기 2는 10이죠. 그래서 10은 이진수로 1010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자리마다 어떤 고유의 값을 부여하는 것을 가중치 코드라고 합니다. 비가중치는 이렇게 가중치 값이 부여되지 않는 코드, 그것을 비가중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3 초과 코드, 3XS3 코드라고 하고요. 그레이 코드, 뭐 2 out of 5 코드, 쉬프트 카운트 코드 이런 것들은 숫자가 없잖아요. 뭐 5, 4, 1, 뭐 7, 4 이런 것처럼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비가중치 코드다라고 하고요. XS3 코드, 3 초과 코드인데요. 요거는 841 코드에다가 3을 더한 코드입니다. 보수를 취할 때할 수가 있는데요. 8을 이진수로 해주면 841 코드에 의해서 1000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3은 11이거든요. 그래서 3을 더해서 나온 코드를 1011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를 3 초과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841 코드에다가 뒤에다가 3을 더합니다. 3은 0011이니까 1000에서 0011 이렇게 더해주면 1011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3 초과 코드라고 하죠. 다음은 그레이 코드인데요.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인접 비트 사이에 1비트만 변화를 해서 연속적인 아날로그 자료에서 오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값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나머지 값은 인접한 두 개의 값을 합하여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0111이라는 이진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0이니까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인접한 두 개, 0하고 1하고 더하는 거죠. 그러면 1이 됩니다. 그다음에 1하고 1하고 더하면 0이 됩니다. 다시 1하고 1하고 더하면 0이 되죠. 그래서 0111을 그레이 코드로 바꿔주면 0100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레이 코드라고 해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거나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이런 변환기에서 많이 쓰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러 검출 및 교정 코드인데요. 요거는 종류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코드 값의 여분의 1비트, 1비트를 페리트 비트라고 해서 이 페리트 비트의 1의 개수에 따라서 오류를 검사해 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검출하는 코드는 페리트 비트 코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출도 하고 교정도 가능한 코드, 해밍 코드가 있다라는 거 종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구성 단위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표현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 이것은 이진수로 0과 1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0과 1이 모여서 4비트가 됐을 땐 그것을 리블이다라고 하고요. 이게 8개가 모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 리블, 바이트 이렇게 되고요. 1바이트가 되면 어떤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영문자나 숫자 같은 경우는 8비트만 있으면 1바이트가 되니까 표시할 수가 있고요. 한글이나 한자 같은 경우는 2배입니다. 16비트, 즉 2바이트가 있어야 이제 한 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다 2바이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트가 모여서 어떤 단어를 이루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워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수행하거나 주기억 장치에서 주소를 할당할 때 단위는 워드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half word 그러면 2바이트 처리하는 거고요. full word 4바이트로 처리합니다. 더블 워드다 그럼 8바이트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8바이트의 경우는 88에 64, 64비트씩 데이터가 한꺼번에 처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워드가 모여서 어떤 그 필드가 되는 거예요. 공통적인 어떤 열 이름이 되는 걸 필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 필드, 그다음에 뭐 주소 필드, 전화번호 필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만약에 홍길동이고 주소가 서울이다, 전화번호는 01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홍길순이도 있고요. 주소는 제주도다, 전화번호 010 어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름이라는 필드가 되는 거예요. 주소도 필드가 되고요. 전화번호도 필드가 됩니다. 레코드는요, 이런 필드가 모여서 만든 단위를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에 대한 가로 정보 이런 것들을 레코드라고 하죠. 홍길순에 대한 가로 정보 이런 것도 레코드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저장을 할 때는요, 파일이라는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그 다음에 이런 서로 관련성 있는 파일, 파일들의 집합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큰 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단위는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용량 단위 같은 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용량은 이제 비트라고 하죠.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죠. 바이트. 바이트가 모여서 킬로바이트 이렇게 되고요. 킬로바이트가 모여서 메가바이트가 됩니다. 메가바이트가 모여서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가 모여서 테라바이트. 이런 것들은 용량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1킬로바이트 같은 경우는 1024바이트가 됩니다. 자, 2의 10승이 됩니다. 그런 용량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역사입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기계식 계산기였습니다. 연산, 더하기 빼기 이런 연산 가능한 파스칼 계산기에서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되는 거죠. 라이프니츠가 린츠의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까지 가능하게 됐고요. 이걸 차분기관이라고 합니다. 현재 컴퓨터하고 유사한 결 해석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공카드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기계를 이용한 거고, 기계에다가 전기가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최초의 전기기계식 계산기, 그래서 마크1이라는 계산기, 전기기계식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자식 계산기가 나왔습니다. 그거의 최초는 애니악이라는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 그러면 애니악입니다. 애니악이 발전돼서 에드삭, 그 다음에 유니박, 에드박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전자식 계산기의 최초는 애니악인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작성해서 사용해주는 외장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컴퓨터 내부에다 집어넣은 내장 방식의 최초의 계산기, 그러면은 에드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장이냐 외장이냐 방식의 차이가 될 것이고요. 그 내장 방식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폰 노이만입니다.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니박 같은 경우는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 이제 여기 에드사까지는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했다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계산기, 그럼 유니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드박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명령어들이 실행되기 전에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었다가 명령어를 순서대로 꺼내서 해독하고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에디삭이 있고요. 폰 노이만에 의해서 제한된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세대별 분류입니다. 1세대부터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실 때는 1세대의 그 기억 소자가 진공관이다라는 거죠. 1세대는 진공관, 2세대는 트랜지스터, 3세대는 IC 회로, 그다음에 4세대는 고밀도, LSI라고 하고요. 5세대는 초고밀도, VLSI라고 합니다. 속도도요.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세컨드입니다. 1000분의 1초죠. 그래서 2세대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분의 1초가 됩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처리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0의 마이너스 3승, 6승, 9승, 3씩 증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 피코, 펨토, 더 나가면 뭐 아토 이렇게 연산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 1세대는 주로 이제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늘리고 신뢰도도 낮습니다. 그러다가 2세대 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고급 언어와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 시대가 2세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처리도 가능하게 됐고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다중 프로그램 이런 것들 가능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3세대는요, 시분할 처리가 됩니다. 시간을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는 시분할, 다중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4세대는 이제 여기에 이제 개인 컴퓨터의 등장과 동시에 가상 기억 장치 이런 거에 도입이 됐고요. 슈퍼컴퓨터, 네트워크가 아주 발달이 됐습니다. 5세대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고요. 전문가 시스템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요즘 유행하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인공지능 언어들을 이용해서요.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5세대입니다. 세대별 특징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섹션 2, 컴퓨터의 분류입니다. 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범용이냐, 전용이냐. 그래서 범용은 널리 쓰여지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사무처리라든지, 통계처리, 이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은 특수 목적용입니다. 미사일을 제어한다든지, 항공기를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제한된 범위의 컴퓨터를 전용 컴퓨터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이두 개를 합쳐놓은 하이브리드형 컴퓨터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마이크로급, 마이크로는 개인용과 워크스테이션급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더큰건 미니. 그다음에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 이렇게 크기별로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공부하실 때는 목적에 의한 분류와 데이터 형태에 의한 분류, 규모, 크기에 따른 분류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범용과 전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데이터 형태에 따른 분류는요,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형하고요, 디지털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은 논리 회로를 쓰고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형태이고요. 증폭 회로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에 쓰는데 연속적인 데이터량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코드화된 숫자나 문자 010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물리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출력 형식 자체도요, 딱딱 끊어지는 이산적인 데이터라면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데이터, 곡선이나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연산 형식은 디지털은 사칙 연산이면 여기에 이제 미적분까지 계산할 수 있는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습니다. 속도가 아날로그가 더 빨라요. 근데 디지털은 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억 능력이 이 디지털은 반영구적입니다. 근데 아날로그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디지털은 널리 사용하는 거라면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컴퓨터의 정밀도는 필요한 한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정도가 제한이 된다. 요거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아날로그 거를 하나 집어넣는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나오죠. 마이크로급에는 뭐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랩톱, 노트북, 팜톡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워크스테이션은 여기에 이제 좀 더 그래픽 사양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급이 있고, 그 다음에 미니컴퓨터,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제1장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